말도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보시죠. 이런 음식이 있다니. 이야. 저 빛깔 보세요. 말국버섯을 입은 닭이 오동통한 자태. 한 난다. 아, 이 다리 보세요. 와, 먹고 싶네요. 제 다리 못 잡는데 이거. 저 닭다리. 아이고. 제 다리랑 비슷하죠. 보시는 그대로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지. 입에 묻었어요. 입에 막 묻히고 막. 산행 끝에 둘러앉아 먹는 이 뜨끈한 백숙이 그날의 피로도 잊게 해준다는데요. 그저 산이 좋아, 자연이 좋아. 그곳을 찾는다면 한양분들. 그렇죠. 정말로 이게 필요한데도 몰라서. 그쵸. 또 비싸서 네. 이렇게 구매를 해서 드실 분들한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일도 하시네요. 자신들의 신념으로 겨울산도 녹이는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사냥꾼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아우 말국버섯들은 맛있다. 자, 서티의 1,000만 원을 잡아라. 이번 주 첫 번째 후보 영상입니다. 네. 관리된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할머니가 뭘까를 타고 계세요. 네? 뭘까요? 진짜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킥보드입니다. 아이들 타는 거잖아요. 오토바이인 줄 알고 봤는데 이제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셔서 깜짝 놀랐죠. 남가좌동 모래미 시장 근처였거든요. 아우 깜찍하세요. 자, 영상을 촬영한 장소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직접 찾아봤는데요. 못 봤어요, 저는. 킥보드 타고 다니는 할머니. 뭐 타고 다니는 거야? 킥보드 있잖아. 할머니가? 할머니가? 못 봤어요. 아, 이분 한두 분 봤는 것 같은데 아침에. 보셨대요. 자, 드디어 목격자 발견. 할머니가 다닌다는 길에서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날에는 실패했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지켜봤거든요. 자, 저희가 좀 무식하게 찍어요.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온다.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모습. 우와. 킥보드를 탄 사람이 일단 나타났어요. 놓칠 사람 급히 따라가 봤는데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이거? 와, 할머니가.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킥보드 타는 녹음주 할머니. 기다렸어요 나를. 서울의 김수방 찾기로 정말입니다. 와, 오래 기다린 제작진을 위해서 킥보드 타는 솜씨를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청년 못지않은 운동신경으로 질주본능을 발휘합니다. 이 언덕길도 문제없고요. 슝! 패션도 남다르세요. 안 많은 거리도 종횡무진. 할머니의 킥보드 운전 실력 어우 대단하죠? 연세가 몇이시냐고? 80 다 됐어. 어머나 대단하다. 대단하다. 킥보드를 타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시다는데. 허리가 안 좋았어. 혼자 걸으면 자꾸 굽어져요. 그래서 이거 의지하고 다닙니다. 할머니에게 킥보드란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지팡이요. 다리라고 합니다. 지팡이보다 훨씬 낫네요. 자, 녹음주 할머니 끝까지 안전운전하세요. 네, 이번 주 두 번째 후보 영상입니다. 앵무새가 한 남성의 입에 부리를 갖다 대고 쫑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또 뭐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파고들죠? 자, 궁금하면 찾아가 봐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보자는 노이순 씨. 들어와. 여기네요. 자, 이 녀석이 영상의 주인공 앵무새 용초롱입니다. 성이 용 씨예요. 예. 세탁소의 귀염둥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용선남 씨한테서 도통 떨어질 줄을 모른답니다. 이렇게 이를 쪼기 시작하고요. 여기 사랑하는 영상 속에서 같아요. 봤던 거죠, 이게. 시청 제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청소하잖아요, 이 청소. 앵무새가 입 청소를 해줘요? 네, 그런가 봐요. 나도 모르겠어요. 애정 표현 같아요, 아무래도. 자, 바로 이 청소를 해주는 해주고. 거래요. 아, 치석 제거도 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자, 제작진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축복하네요. 옴짝을 안 하는 초롱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넌 아니거든. 자, 그런데 선남 씨가 부르자 쪼르르 또 다가가더니 어머나. 끝까지. 아, 귀여워요.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부리 한번 만져. 앵무새가 이렇게 똑똑하네요. 이번에는 부리 만지기에 도전.